장영실이 발명한 해시계 앙부일구. 조선시대에 장영실이라는 과학자가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발명했어요. 장영실은 어렸을 적부터 여러 가지 물건을 고치고 만드는 데 재주가 뛰어났어요. 이런 장영실의 능력을 세종대왕이 알아보고 벼슬도 내리고 중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. 그 이후 장영실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발명했는데 그중 하나가 앙부일구랍니다. 앙부일구는 세로줄에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고 가로줄에는 계절을 알려주는 절기가 표시되어 있어 시계뿐만 아니라 달력의 기능까지 할 수 있었어요. 세종대왕은 이 앙부일구를 백성들이 다니는 길가에 설치하여 모든 백성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. 그 뒤로 다양한 앙부일구가 만들어졌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앙부일구까지 발명되어 양반들이 나들이 할 때 갖고 다녔어요. 밝은 날 해시계를 이용해 시간을 확인해보며 선조들의 지혜를 경험해보세요.